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11번 지문과 12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스타우트라는 단어 아시죠? 예, 이 단어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게 통통한이라는 뜻이에요. 통통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튼튼한 거죠. 대체로 통통하신 분들이 튼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흑맥주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우트 흑맥주 아시죠? 예. 자, 그래서 한 이 통통한 나이가 든 레이디, 이 여성분이 was working 하고 있었어요. 걷고 있었죠? 자, 뭘 가지고 걷고 있었습니까? With her basket. 그녀의 바구니를 가지고 걷고 있었는데 down은 뭐예요? 전치사로 뭐뭐 아래로죠? 어디 아래로예요? 예, the middle of a street. In a 페트로가드죠. 즉 페트로가드의 거기에 있는 한 거리의 미들, 그죠? 중앙을 지금 그 중앙 아래로 걷고 있는 거예요. 바구니를 들고서 이 뚱뚱한 아니 통통한 그 한 나이든 여성이요. 자, 그리고서 이제 투가 나왔는데 여러분 투. 여기서 이 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의 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He was burnt. 자, 그가 탔다죠, 그죠? 그런 다음에 뒤에 to death라고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때 to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결과죠. 그가 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 또 예문 하나 더 드리면 she was touched. touched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감동 먹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뒤에 to를 써주고 tears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을 먹어서 결국 어떻게 됐다?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 통통한 나이든 여성이 바구니를 들고서 이 페트로가드에 있는 한 거리의 중앙 아래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The great confusion. 아주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거죠. 어디에 있어서? 교통에 있어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with 목적어, 목적 보어죠.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어떠한 작은 위험도, 그죠? 어떠한 작은 위험도 누구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녀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이 통통한 나이든 여성이 바구니 들고서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 때문에 다 비켜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 여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여성을 자동차들이 칠까봐, 그죠? 무서워서 다 이렇게 피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여성은 어떠한 위험도 지금 겪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 was pointed out to her that이에요. 자, 이때 이거 it은 또 이 가주어죠. 그리고 요게 대시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는데 원래는 어떤 표현이에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자 point out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고 그리고 to somebody 하게 되면은요 뭐뭇을 즉 something을 누구누구에게 somebody에게 point out 알려주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something이 지금 대절로 나왔죠. 그리고 수동태가 돼서 이렇게 뒤로 뺀 겁니다. 자, 요 구문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삼형식 문장에서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 was pointed out이에요. 알려져진 거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알려져진 거죠. 뭐가 알려져진 거예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의 내용이 알려져진 겁니다. 자, 그럼 대절을 보시면은 the pavement죠. pavement가 뭐예요? 인도죠. 인도가 was the place예요. 장소라고. 뭐를 위한 장소예요? For foot passengers. 즉 이게 뭐예요? 발로 걷는 사람들이니까 보행자예요. 이거 보행자 그냥. 자, 보행자를 위한 장소라고. 인도가 보행자를 위한 장소라는 것을 그녀에게 이미 알려져지게 된 거죠.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I'm going to walk. 나는 걸어갈 거야. 뭐를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Where I like.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걸어갈 거야. 예,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걸어갈 거야. 아주 이참 대단한 이 아주머니네요. We've got, 자, 이거는 뭐 have 아시죠? 예. We've got liberty now. 나는 자유를 지금 가지고 있어. 그죠?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인도로 가지 않고, 예, 차도 중앙을 지금 가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 중요한 표현이라서 제가 형광펜으로 먼저 칠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좀 길긴 한데, 예, 쭉다 그냥 하고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기네. 예.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다라는 표현은요, 세 가지입니다. 요세 가지 알고 있으면은 원서 읽다가 거의 다이세 가지 표현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cult랑 그리고 down upon, 그죠? upon은 온도 되죠? 예, 온도 됩니다. 예, 요게 되고, 그리고 strike. 자, 요게 나오고 뒤에 이렇게 somebody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는 이렇게 가짜 주어죠. 그리고 대절이 뒤에 나와요. 대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이 somebody에게 그죠? 이러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하다? 떠오르게 하다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 somebody에게 데디아라는 생각이 들게 하다. 예, 그래서 요 표현 잘 알아두세요. 요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id not occur to 하고서 이 dear old lady가 나왔죠. 예, 그리고 이 데리아의 생각이 이 dear old lady에 dear이라고 붙여놨네요. 그죠? 이 아주 이 좋아하는 그죠? 친애하는 이 나이든 여성에게 데리아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죠. 예, 떠오르지 않. 데리아의 생각을 보시면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 표절이 삽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표절 삽입이 여기까지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 자, 이 자유라는 것이 인타이틀. 인타이틀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 할 권리를 주다라고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형식으로 누구에게 더 풋 패센저스 보행자들에게 뭐할 권리를 줘요? To walk down the middle of the road예요. 그러니까 이 보행자들에게 찻길 중앙 아래로 걸어갈 자유를 준다면, 그쵸? 예, 이 자유가 이러한 권한을 준다면, 보행자들에게 길 중앙을 걸어갈 그럴 자유를 그 권한을 준다면 이제 대절의 조동사 나오죠. 그것은 그죠? 그 자유는 자유죠, 이거 자유. 예, 자유는 또한 뭐에게 권리를 줘요? 그 캡 드라이버 하게 되면은 택시 운전사죠. 예, 캡이 택시니까 택시 운전사들에게 뭐할 권리를 줍니까? Drive on the pavement. 인도 위를, 그죠? 인도 위를 운전할, 그죠? 인도 위에서 운전할 그러한 권한을 준다는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이 생각이 들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주 교훈적인 말이죠. 내 자유로 인해서, 그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도 그럴 자유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엔드예요. 대절이 지금 두 개가 걸리죠, 이렇게? 요거랑 요겁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엔드 끝이죠. 뭐의 끝이에요? 그러한 자유의 끝. 그죠? 그러한 자유의 끝은 어떻게 돼요? Would be universal chaos죠. 아주 이 유니버셜한 아주 세계적인 그쵸? 큰 어떤 그런 혼돈이 될 것이다. 그쵸? 예.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would be getting in everybody else's way예요. 자, get in the way of 하게 되면은 get in the way of 하게 되면은 이게 뭐뭇을 방해하다예요. 뭐뭇을 방해하다인데 이게 지금 뭐뭇을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격으로 앞으로 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nobody would get anywhere. 어떤 사람도 어딘가에 get 이르지 못하게 될 거다. 그죠? 그리고 individual liberty예요. 그 개인의 자유는 개별 사람들의 자유는 would have become social anarchy죠. 바로 사회적 아나키가 뭐예요? 무정부 상태죠. 예. 옛날에 장동건 나오는 영화 중에 아나키스트라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예 그런 얘기는 괜히 했네요. 예, 저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가 바로 들통나버리는 그러니까 사회적 무정부 상태가 될 텐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유익하고 또 문법적으로도 구문적으로도 챙길 내용들이 참 많았던 11번 지문 아주 좋습니다. 요 정도 지문을 반복해서 잘 해석할 수 있으시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은요. 이 사상의 자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예, 요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at present죠. 현재로서는 오늘날에는 그죠? 오늘날에 in the most civilized country죠. most니까 이 최상급이죠. civilized는 뭐야? 문명화된 거죠. 가장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freedom of speech예요. 말의 자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is taken as예요. as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능동태 있을 때 이런 형태였다는 얘기죠. take A as B. 자, 요거는 A를 B로 간주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간주되어졌어요. 뭐로? A matter of course는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또 자, is랑 seems랑 연결되는 거죠. and로. 그리고 완벽히 정말 단순한 것 또는 뭐 쉬운 것, 당연한 것, 매우 단순한 것이라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정도가 됩니다. 자, we are, 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것도 좀 형광펜으로 칠해놓죠. We are so accustomed to it that we look on it as a natural light인데 여러분, 이 진짜 수능 때, 고등학교 때 이 be accustomed to 정말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저도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칠판에다가 엄청 썼어요. 자, 이게 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예, 익숙하다인데 자, 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be accustomed to 다음에는 명사 형태인 명사나 또는 이렇게 ing 동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be used to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나 동명사가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얘는요. 얘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요. 그런데 be used to 이 ing 말고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얘는 못 와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의 의미로 동사 원형이 뒤에 못 옵니다. 만약의 경우에 be used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쓰였다. 이거는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예요. 그냥 이제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be accustomed to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 형태와 동사 원형 형태 둘 다 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be used to 다음에는 ing 형태만 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요 문장 보시면은 so that으로 돼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뭐에? 그것에. 그것은 뭡니까? 언론의 자유겠죠.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어떻다? look on A as B죠. look upon A as B도 되고요. 아까 take A as B랑 같은 거예요. 이 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A as B 형태로 나오면 다 대부분이 A를 B로 간주하다입니다. 간주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5형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think of A as B 그리고 regard A as B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까 전에 take
또는 C, 그죠? A as B. 그리고 look upon 또는 look on도 돼요. A as B. 다 A를 비로 간주하다예요. 그러니까 A를 비로 간주하다 할 때 이런 형태로 다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만약에 여기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모르는 단어인데 뒤에 A as B로 이렇게 쓰였다. 그러면은 10중 8구 그 의미는 A를 비로 간주하다, 여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 언론의 자유를 자연스러운 권리로,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요 문장 괜찮으니까 시간 날 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 are so accustomed to it that we look on it as a natural right. 예, 저는 외웠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has been acquired, 얻어졌어요. 그죠? 예, 단지 어디에서? In quite recent times. 아주 매우 최근에, 그죠? 최근에 이 시기에 이게 얻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인데 어떤 길이에요? To its attainment. Attainment는 뭐예요? Attain의 명사 형태로 뭔가를 취득하는 거고, 뭔가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거니까 그 언론의 자유를 성취하는 것으로 가는 길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의 자유를 성취하는 것으로 가는 길이나 방법은 has lain. rain은 뭐예요? 예, 이 rain이 이 비 이거 rain 아니죠. 예. 이 lay rain 3단 변화죠.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눕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을 즉 언론의 자유를 성취하고 취득하려고 하는 방법 또는 그 길은 어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throw죠. throw는 무엇을 통하여 또는 어디 어디 두루두루도 있어요. 두루두루. 바로 호수에. 어디 호수? 피의 호수를 통해서 놓여져 있다. 또는 피의 호수 이 두루두루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렇게 얻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형도 오늘 설명할 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문형이니까. 자, 이 다음에 take가 나오고요. 사람, 그리고 시간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다음에 takes가 되겠죠. takes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for 사람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to 부정사를 하는데 요 사람에게 이 시간이 걸린다. to 부정사를 하는데 요 사람에게 이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여러분 전형적인 구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뭐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빠졌죠. 요 사람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설득시키는 데에는 centuries, 수백 년이 걸렸다는 거죠. 누구를? The most civilized people, 대부분의 문명화된 그러한 민족들, 사람들에게 뭘 설득시킵니까? 대절이죠. 자유가 저 어떤 자유? To publish one's opinions. 누군가의 의견, 그죠? 생각을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거죠. Publish는, 그죠? 게재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게재하다, 출판하다. 누군가의 생각을 게재할 자유. 그리고 또 뭐 할 자유입니까? To discuss all questions. 모든 질문들을 논의할 자유. 그죠? 의문점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그러한 자유. 그죠? 그것이 is a good, 좋고, not a bad thing,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명화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데에 수세기가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설득시키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예, 옛날 같았으면은 다 막 누구 비판하고 그러면 잡혀가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자유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막 떠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아무튼 참 재밌습니다, 이 책. 그죠? 예, 너무 재밌어요. 요 정도로 유익한 그러한 글들과 또 적당한 문법과 구문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글들,
예,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다 그냥 토익, 토플, 탭스 책들만 그냥 즐비하고 있고요. 서점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 글을 읽는 건데, 그쵸? 그 너무 수업 영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어가. 근데 영어로 이러한 글들을 읽어봐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222개의 지문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고 싶었던 원서에 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서 영어가 읽기로 이제 연결돼야 되고 그 읽기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감동과 기쁨과 영감을 얻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1번, 12번 지문했고요. 다음 시간에 13번, 14번 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